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7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7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7링.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좀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언급하는 영상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진짜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몽골 힙합을 대표하는 두 기둥 같은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산트와 빅지가 협업을 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파워라고 하고 피처링이 있어요. 요즘 몽골 힙합에서 한층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핫 루키죠? 슈가 여기에 피처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조합 좋아하죠. 왜냐?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전세계 힙합은 세대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스쿨 힙합을 좋아하던 세대들과 요즘 힙합을 좋아하는 세대,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게 음악적으로 뭔가 접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약간 생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약간의 오해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저는 세대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몽골 힙합의 OG 래퍼들과 이렇게 루키 래퍼가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기가 드문 조합이지만 신선한 조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빅지가 내한 공연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빅지라는 래퍼는 또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친분이 또 두터운 래퍼로 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빅지의 공연 때 이제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또 게스트로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다고 해요. 보니까 스컬님도 계시고 뭐 쿤타나 조광일님 같은 분들도 게스트에 참여하시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한국 힙합의 OG들 중 한 명이죠, MC 스나이퍼 그분도 이제 몽골에 가셔서 빅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참 이토록 몽골과 한국의 래퍼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거 정말 좋다고 봐요. 예, 정말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져야 좀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영상 비율 자체가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평소에 보던 영상 비율과 보다는 조금 작아요. 여러분들도 낯서실 건데 지금 원래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할 때 유튜브에서 보는 비율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와 빅지가 협업한 파워 피처링 슈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listen. 참 보면 이 두 래퍼들의 어떤 음악 바이브가 비트를 통해서 딱 느껴져. 이분들은 좀 이렇게 항상 붐뱁시의 약간 묵직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야, 저는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디산트와 빅지의 어떤 뭐 래핑 스타일이나 음악적으로서도 공통분모들이 정말 많아 보였어. 야, 한편으로는 진짜 친형제 같은 느낌도 좀 받았단 말이죠. 잠깐. 슈의 역할은 저는 이 훅을 듣고 느낀 건데 마치 프렌치 몬타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프렌치 몬타나가 어떤 아티스트의 피처링을 참여할 때 특히 훅을 많이 맡더라고. 그만큼 프렌치 몬타나는 훅을 굉장히 맛있게 뱉는 래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곡에서 슈가 프렌치 몬타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직한 비트에
칠 바이브를 가져다 주네요. 묵직해요, 묵직해. 오, 나 이런 플로우들을 좋았어. 옛날 붐베 플로우. 오, 다 두 명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이 마치 36 마피아나 UGK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예. 네. 아. 오랜만에 이런 붐뱁시 뜨는데 왜 이렇게 좋지? 오. 참 이렇게 가끔씩 오랜만에 올드스쿨 힙합 시트를 들으면 뭔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고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디산토와 빅지는 뭐 음악적으로든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두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곡 자체에 균형도 굉장히 잘 맞게 느껴질 뿐더러 그 특유의 무게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뮤직비디오에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내거든요. 요즘 힙합 음악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있지만 반대로 이 두 사람의 음악들은 묵직함을 또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이채로운 점인데 슈가 훅에서 좀 더 이 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또 조화롭게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슈는 마치 여기서 프렌치 몬타나 같았다고. 프렌치 몬타나가 훅 뱉는 느낌처럼 말이죠. 슈가 제가 봤을 때 요즘 몽골 래퍼들 중에서 가장 허스라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거든요. 음악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진짜 밥 먹듯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스라는 래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실력 이런 걸 다 떠나서 허스라면 어느샌가 가 있게 되더라고요. 빅지가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니까 저도 되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이 두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저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에 한국 힙합 생각나요. 90년대 말? 막 2000년대 초중반? 그때 한국 힙합 음악들이 그때 유행했었던 어떤 감성들을 이 두 래퍼는 아직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바이브를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한다는 것도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참 힙합이라는 거는 트렌디한 음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오지들의 음악적 바이브도 아직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 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여러모로 이 곡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